안녕하세요. 복지TV 화면 해설사 이가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영화는 오케이 마담입니다. 난생 처음 해외여행을 떠난 부부의 여행 이야기를 담아냈는데요. 시작부터 꼬이는 특이한 부부의 특별한 여행기. 지금 만나보시죠.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 에어 하와이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안 돼요. 저희 꼭 타야 돼요. 꼭. 난생 처음 해외여행을 가게 된 미영과 석환. 하와이 여행에 당첨돼 즐거운 마음으로 비행기에 오르게 되는데요. 하지만 비밀 요원을 쫓는 테러리스트들도 같은 비행기에 오르고 꿈만 같았던 여행은 아수라장이 되어가는데 그렇게 꽈배기 맛집 사장 미영의 숨겨진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어머, 힌 잡아, 어떻게? 잘 좀 가입시다, 하와이까지, 예? 난데없는 비행기 납치 사건의 유일한 해결사가 되어버린 부부. 평범했던 과거를 접어두고 승객들을 구해야만 하는 상황. 이상한 가족의 숨겨왔던 내공이 폭발한다. 영화 오케이 마담이었습니다. 밖에 몇 명이나 있어요? 한 일곱, 여덟, 아홉, 열? 잘 모르겠는데. 바이올리니스트를 꿈꾸는 유리. 친구들 사이에서 겉돌던 유리는 어느 날 독특한 차림의 다혜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 다혜가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등장하지만 아무리 봐도 자기 또래로 보이는 그의 모습에 당황스럽기만 한데 아빠라고 하던데 다른 사람을 아빠라고 부르는 딸의 모습에 황당하기만 한 진짜 아빠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나서게 되는데요. 뭐 하는 분이래? 내가 유리 아빠다. 안녕하세요. 친구들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아빠의 행동에 그동안 쌓여왔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하는 유리. 친구하자. 나도 대가 같은 건 필요 없어. 사는 게 의미 없다고 생각할 때 네가 나타났어.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아이들. 남들에게 없는 그들만의 특별한 가족 이야기. 영화 불량한 가족이었습니다. Fellas, I'm sure you're wondering why you're all here. 잘 나가는 모기지 세일즈맨 아담. 초고속 부장 승진에 남부러울 것 없던 그에게 뜻하지 않은 사고가 일어나고 마는데요. 인생의 탄탄대로를 달리다 최고의 전성기를 누비려는 찰나. 한순간의 사고로 전신마비가 되고 맙니다. I'm sorry. I'm not very good.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담은 평범했던 예전의 삶을 그리워하며 온갖 짜증과 분노를 쏟아내며 부정적으로 변해가는데요. 좌절한 그의 앞에 러시아 출신의 전문 간병인 예브지니아는 현실적인 조언을 이어가며 힘이 되어줍니다. 무기력함과 시리에 빠진 아담은 과연 이 시련을 무사히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아담들에게 바치는 감동 실화. 지금까지 영화 아무튼 아담이었습니다. Oh! 관객의 마음을 울렸던 명작을 소개하는 시간, 명작 시네마입니다. 끊임없이 내리는 빗줄기에 축축하고 찝찝한 장마철. 그다지 반갑지만은 않은 손님이죠. 하지만 영화 속 누군가는 이 비가 그치지 않기를 바라는 이들도 있는데요. 오늘의 명작 시네마는 장마하면 떠오르는 그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 함께 보시죠. 아메록스.
세상이 났더라. 엄마 갈 때 그러는다네. 남편과 아들에게 비의 계절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미우. 어느 날 두 사람 앞에 이전의 모든 기억을 잃은 미호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미호나 너. 동기생이었다는. 好きになったのは僕の方から. 기억을 잃은 아내에게 옛 추억을 들려주며 기억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타쿠미. 그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감정을 느끼며 옛 회상에 잠기게 되는데요. 하지만 미호는 비의 계절이 끝나면 떠나야 하는 자신의 운명을 깨닫게 되고 천천히 이별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혼자남의 남편을 위해 위로의 인사를 전하는 미호.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순간을 담아낸 이야기.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였습니다. 고향인 강원도를 떠나 서울로 이사 온 27살 선아영. 작가가 꿈이지만 퍽퍽한 서울살이에 잠시 꿈을 접고 반지하로 이사를 가는데요. 작가는 못돼도 책은 좀 볼 것 같아 제일 서점에 일하고 있지만 책 진열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빨래를 널러 옥상에 올라간 나영은 우연히 이웃집 몽골 청년 솔롱고를 만나게 되는데요.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나라 한국의 꿈을 찾아온 솔롱고는 나영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고 어색한 첫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어느 날 나영은 동료 언니를 부당하게 해고하려는 서점 사장의 횡포에 맞서다 자신 역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요. 상심에 빠져 술에 취한 나영은 집으로 가는 길에 솔롱고를 만나게 되고 둘은 취객의 시비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 일을 계기로 나영과 솔롱고는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하게 되는데 과연 두 사람은 서울에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뮤지컬 빨래는 동양예술극장 1관에서 공연되며 티켓은 현장 구매 또는 온라인 예매를 할 수 있습니다. 톡톡 떨어지는 빗방울과 초록의 잎들이 본연의 색을 드러내 본격적인 장마철이 왔음을 실감합니다. 비와 무더위에 몸도 마음도 지치지만 미소를 잃지 않고 하루를 살다 보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즐거운 날들도 오지 않을까요? 문화산책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엔 더 알찬 문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